자, 그러면 저희와 함께 또 매일 해주시는 정말 감사한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또 미국 마감부터 한번 짚어보면서 네. 우리 시장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빠졌다. 다시 또 만회했다가 또 그 정도로 또 하락을 다시 했습니다. 어제 1.68%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요. 11,900포인트. 다우는 0.6%, S&P 500 1.1%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은 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연초에 이제 어제 말씀드리기를 6주 연속 상승했다. 한 주간도 하락을 안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며칠 남았는데 지금 이제 십자형이에요. 보합입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연초 계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노이즈로 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구글이 급락한 게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채법 바드 시연회에서 정보 오류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구글이 어제 알파벳이 A가 마이너스 7.6% 담당한 사람 저 급락했습니다. 잘리네. 뭐가 저. 아니, 예. 연습 안 해보고 올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끌어내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제 그렇게 보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4, 테슬라는 플러스 2.2%입니다. 그러니까. $20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받쳤습니다, 시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은, 이제 구글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 발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적이 이제 시장이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가 어제 21% 하락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종목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종목별로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연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즉 주요 지표에 어떤 추세가 있는 게 아니고 등락을 보인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있는 겁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500개에서 297개가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율이 69%라고 합니다. 이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하는 그러네요. 게 아니고 컨센서스보다 높냐 낮냐를 얘기를 네. 하는 건데요. 컨센서스보다 높은 게 69%.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러겠는데 눈높이를 다 낮춰놨잖아요. 아. 눈높이를 기본적으로 낮춰놨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한 30%는 더 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균은 약 73%가 서프라이즈율이고요. 작년에는 80%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낮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의 쇼크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알파벳 A의 이제 하락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아마존이 한 2% 하락했고요. 마이크론이 한 3%, 메타가 4% 하락을 했고 다른 것들은 큰 염려는 없었고요.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후에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원고 쓸 때는 시간에 한 7% 올랐는데 좀 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4.5%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우리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디즈니도 많이 갖고 있어요. 테슬라가 제일 많고, 뭐 애플, 뭐 아마존 다 많은데 디즈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디즈니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랬다 이제 접점으로부터 꽤 올라오긴 했는데 그 주봉 월봉을 보면 상당 부분 아랫 부분에 좀 있습니다. 네. 그 아랫 부분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디즈니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즈니가 하락폭에 뭐 반을 넘어선다든지 이게 굳건하게 올라오는 이 모습이 나타나면은 또 전체 수급의 상황이 디즈니가 대표적인 뭐 리오프닝 주에 들어가고 또 소비 주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즈니가 올라가면 거기에 또 한 테마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디즈니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어제 1.3% 올랐습니다. 또 다시 2483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얼마 안 남았는데. 2500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500 이제 가까이 또 가니까 미국 또 빠져가지고 2500포인트를 쉽게 못 넘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9% 올랐고요. 뭐 코스닥은 뭐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테마 때문에요. 어제 이렇게 강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또 다시 들어온 거죠. 약 네.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 1870억 순매수했는데요.
SK 하이닉스를 1820억 매수했습니다. 4.5% 올랐어요?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4.5% 올랐거든요.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시장이 좀 불안하거나 반도체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죠. 삼성전자는 조금 덜 빠지고 그리고 규모도 좀 다르고요. 순매매 규모도. 그런데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 매수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도 더 크게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가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실적을 보였는데 어제 이제 우리가 나스닥과 길주 상승을 바라보고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연이틀 계속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0.7% 갭 상승 시작했는데 뭐 꾸준히 계속 사면서 마지막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 순환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이슈 후에 핀테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체포 관련주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STO 관련주는 약간 애매합니다. 도대체 뭐가 STO의 후예이냐, 뭐가 STO의 가장 직접적 연관이 있느냐, 이거 좀 따지고 볼 문제이고, 지금 이제 허가를 받고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준비 중이거든요, 다 지금. 그래서 이게 딱히 여기에 수혜를 입어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주라고 하면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상화폐 그리고 일부 증권사, 여기 지금 이걸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TS에 들어가면요. STO 관련 테마라고 해서 또 리스팅 되어 있습니다. 다 아주 요즘에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빨리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 늘 테마주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테마가 이뤄지면은 초기에는 급등합니다. 다 그냥 너나 나나 급등을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이건 아니잖아.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알짜가리고. 예예. 네. 그러면 또 이제 차별화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늘 감안하셔야 된다. 우리한테도 전화 많이 오더라고. 같이 좀 해보자고. STO를요? 예. 그 괜찮은 회사들만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회사들은 미리미리 잘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아, STO도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이 코인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가 없어요. 아니, 정프로님. 아, 또 이렇게 막 그 형님한테 막 이게 뭐 구신구신하고 그러면 또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아유, 우리 김프로님 막 이러면 또 아, 그래? 뭐 이렇게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아, 이건 뭐 그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뭐가 있어요? 넘어가. 네, 지난번에 STO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의미와 그리고 네. 이 용어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내용인가는 잠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만약에 되잖아요. 그럼 자본시장에 굉장히 한 획이 또 새로운 생기는 거예요. 시장이요. 거래소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배격시하지 말고 그럴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독일 CPI, 1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좀 올라가는 쪽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의 지도자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이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관련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스닥 기준으로 1월 이후에 매주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은 주요 지표들이 급변동을 좀 이뤘는데 뭐 주요 지표라 하면 뭐냐면 달러 인덱스, 국채 수익률, 원화, 위안화, 유가 이런 것들이 급변동을 줬다가 하향 안정화 됐잖아요, 애들이요. 그래서 하향 안정화 된 상태에서 이제 더 좋은 안정화 단계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리바운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추가 상승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래요. 제가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달러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이게 114까지 갔었나요? 그런데 지금 101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100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바운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지금의 한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한계 속에서 일단 제한적인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또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지금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적 발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사가 이루어진다. 테마 장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더더욱 지금 종목 장사의 실적, 테마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수 2,500포인트 돌파를 해내느냐.
그리고 기관들이 거기에 힘을 쓰느냐, 요거는 좀 관심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사항이 나오면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는 아니고요. 미국의 무역 수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 내용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2022년 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작년 대비 12% 증가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무역 적자 가장 큰 국가 당연히 중국이겠죠. 근데 3,829억 불 적자인데요. 전체가 9,481억 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대중국 적자인 거죠. 뭐 양국 간 무역 규모 사상 최대예요? 예.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미중 갈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작년에.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규모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자칫 또 대중국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걸 걱정할 거 아닙니까? 미국 정치권에서는요. 그래서 대중국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이제 대중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저렇게 늘어나는데 네. 사상 최대인데 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왜 줄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원래 이제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해가지고 네. 그걸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우리도 당연히 늘었어야지. 최대 우리도 해야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요. 네. 반도체, 그 중간에 가로친 게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등 첨단 제품, 그리고 뭐 화학이나 이런 제품들을 감소했고요. 식품과 공산품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춘장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좀 비하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 중국에서 식품 팔 게 뭐 있나? 우리가 중국 제일 많이 하는 게 반도체하고 이쪽이잖아, 네? IT 쪽이잖아요. 네. 식품 들어가요 얼마? 마우타이즈 팔았나? 얼마 안 줄 것 같은데 진짜. 예, 네, 그렇게 죽소? 지금. 근데 중국이 뭐 어떻든 간에 우리 견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무역 규모니까 예. 미국에서 중국 넘어간 것도. 아니 무역 그렇죠? 적자가 가장 최대인데 뭘 또 그것도 아닌데 그 진짜 뭐지? 아니 중국에서 미국에 팔고 모르겠다고. 네.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이걸 가져온 이유는 왜 마지막에 아까 김프로님이 좀 지적을 해주셨던 규모가 가장 커졌다 올해 더 커질 수 있다. 그럼 이제 견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사이에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 어떤 또 견제 상황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또 노이즈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 대출이 1월에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뉴스함에 김프로님 이거 전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네. 비슷한 내용이요. 엄청나게 지금 서비스 재화 뭐 이런 데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1월에 신규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약 5조 위안. 5조 위안 신규 대출. 신규 대출이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시중에 자금이 지금 유동성이 부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인민은행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신규 대출을 통해서 국민경제와 사회 중점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3월에 인민대회 그 전인대회 요것을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1월에 워낙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야 이거 또 여러분 별거 없지 않냐 이런 걱정들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연합에서 미국의 핵심 광물 클럽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핵심 광물 클럽이 네, 이게 뭐냐? 어제 그 독일, 프랑스, 미국 경제 및 재무 담당 장관이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전략적 목표를 갖고 수소, 반도체 칩,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 새로운 공급망을 우리 같이 만들자. 네. 왜 이걸 하느냐? 지금 일본과 유럽은 미국과 FTA 체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유럽연합이 미국이 IRA 보조금 대상 되도록 우회책을 이런 걸 하나 새롭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자동차 쪽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북미 지역의 자동차 수출도 많죠. 우리나라가 배터리 특히 유럽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살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유럽이 약간 좀 들썩들썩했잖아요. 예. 그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유럽의 뭐 메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계속해서 약간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왔는데 또 중국과는 또 계속해서 뭔가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또 완벽하게 또 분석해냈습니다.
안병욱 교수라고 있죠. 아. 유럽 하면 또 대구대. 네, 대구대. 네. 국제관계학부. 네. 안병욱 교수와 함께 또 보고 네. 요번 주말쯤에 여러분께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네. 네, 유럽 관련된 궁금증은 거기서 또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앞으로 해도 대구대, 뒤로 해도 대구대. 아, 네, 좋은데. 굉장히 순발력이 굉장히 빨라지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네. 와, 거기서 바로 앞으로 해도 대구대가 나올 정 프로님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요? 배우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애플페이 지금 이제 사업 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 큽니다. 영향력이 크고 시끄럽습니다, 사실이요. 국내 간편 결제 업계 크게 잠식되지 않겠냐라는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그 애플에서 제공하는 OS인 iOS잖아요. 이름이요. 그리고 iOS 사용자가 1,432만 명. 굉장히 많네요. 우리나라의 iOS 네. 사용자가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그 가입자죠. 그러니까 아이폰 그렇죠. 쓰는 사람인 거죠. 그게 1,400만 명이 된다고요? 예, 네, 그렇다 그러네요. 와, 엄청 아니 지금 우리 세 명 중에 두 명 쓰잖아. 저 박병찬 님은 안 쓰죠? 저는 아닙니다. 우리 세 명 중에 두 명 iOS 쓰잖아. 와, 그래도 네. 근데 이거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하지 않겠어요, 애플페이는. 할 가능성이 좀 높죠. 예, 그래서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걱정과 우려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또 테마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아까 뉴스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화두는 전부 다 뭐 챗봇, 로봇, 애플페이 다 이겁니다. 애플이 지금 챗봇 관련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알파벳, 바이두, 알리바바 다 지금 이거 챗봇 관련해가지고 공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사내 행사로 AI 회담을 개최한다. 3월 달에 3월 1일 날인가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여기 지금 얘기하지 않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그 잠깐 7번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애플 영향력 속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강력한 테마가 또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증권과 매일경제 뉴스인데요. 애플페이 지금 당연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애플카 좀 늦지만 애플과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애플글래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뭐 뉴스에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애플 관련 테마. 애플이 흔드는 한국 증시. 이러면서 애플페이 관련된 것들, 애플카 관련된 것들. 애플 영향 굉장히 큽니다. 사실 아이폰이 한번 뭐 잘 팔렸다 안 팔렸다에 따라서 우리나라 휴대폰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 관련된 이런 테마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네. 거기에 전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력이 크다. 요 설명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좋지 않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도 신사업과 신시장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 건데 반도체에서는 AI, 전기전자에서는 자동차, 전장 부품, 로봇, 화학은 배터리나 신재생 에너지, 식품은 대체육과 펫푸드, 자동차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그리고 리스 뭐 이런 것들 지금 한 달을 계속 뉴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내용을 이렇게 화면 보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기업들은요. 새로운 환경이 바라면서 그 환경에 빨리 추종하면서 쫓아가는 기업들은 잘 되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이거는 뭐 저는 거기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그쪽 주식은 없습니다. 근데 한화 기업 있잖아요. 한화그룹. 한화. 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주가 보시면은 그리고 한화 요즘 뉴스들 보면 한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뭐 LG그룹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 보면 우리 저도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하지만 이 거론되는 기업들의 그 네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기업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의 이슈가 이거고 중화합이나 아니면은 그 중과제 기업들이 지금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쪽이 좋아지면 또 그쪽이 거론을 많이 되겠죠. 그런데 네. 그쪽 기업들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학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신성장으로 뭔가 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 정유 기업도 뭔가 하는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찾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올해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큰 그룹들 보면은 그 때가 있더라고. 막 이렇게 융성하는 그 때가 네.
그런 기운이 느껴질 때가 네, 있죠. 예, 예, 예. 아, 그렇습니까? 한화가 약간 그런 뭔가 약간 좀 이렇게 파도 탈 때 그런 걸 잘 물결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럴 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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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특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경창 이사님 오늘도 아주 충실한 자료로 잘 도와주셨고요. 우리 박 이사님의 오늘 아침 방송 괜찮으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도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